신부님, 아직 형이 다 안 끝났다고요? 형이 정하는 건 네가 아니다, 캐서린 워드. 게다가 마녀에게 뭘 원하고 있는 건가? 물러가라. 그럼 다음 증인, 그녀에 대해 말하거라. 아, 드디어 내 차례네. 정말이지, 다들 고집이 세다니까. 조금은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치, 레이첼. 에드워드 메이슨, 너는 이 자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 있나? 그런데 말입니다. 응, 신부님, 나 할 수 있어. 좋아하는 점도 싫어하는 점도 말할 수 있다고. 그럼 시작하게. 그러니까 레이첼은 아주 귀여워. 특히 목소리가 작은 새 같거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야. 그리고 나랑 조금 닮았어.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원하는 걸 잘 알고 행동하는 점도 말이야. 그래서 너와 나는 더 빨리 만났어야 했다고 생각해. 저기, 너에 대한 건 잘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첫눈에 반한 건 네가 나랑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레이첼, 나는 알고 있어. 지하 6층에서 네가 새를 묻어줬지? 그래서 나는 분명 너랑 마음이 맞을 거라 생각했어. 게다가 너는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소원도 딱 맞다기요. 하지만 레이첼은 지금 거짓쟁이라고 생각해. 내가 하는 말을 전혀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 나는 계속 어필했다고. 여러 가지로 어프로치를 했다기요. 전부 레이첼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 계속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아도 나는 네가 예스라고 말해주는 걸 참고 기다렸는데, 불도 꺼져서 캄캄한 와중에 데리러 갔는데도 말이야. 결국 나는 제게 당해서 혼자 묘안에서 외톨이가 됐어. 디리디리디리띠. 믿음은 좋아하지만 그런 결과를 원하진 않았어. 하지만 거기서 나와 레이첼의 가장 큰 차이를 겨우 깨달을 수 있었어. 나는 레이첼을 원했지만 내 행동은 어떻게 하면 레이첼을 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거야. 하지만 레이첼은 달랐어. 전부 레이첼은 자기만을 위해서 움직였어. 너무해, 너무하다고. 죽여달라는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만 그건 전부 자신을 위한 거였어. 정말 멋대로야, 이기적이라고. 게다가 고집도 엄청나. 외적이 아니면 안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 아마 이것도 분명 레이첼 마음대로겠지. 그녀는 모두의 행복을 무시하고 있어. 이런 거 어쩌면 마녀가 아닐까? 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치? 그런 거지, 레이첼. 그러니까 저는 희망해요. 부디 레이첼을 바늘형에 처해주세요. 한 번에 떨어져버려. 그러면 내가 이번에야말로 행복하게 해줄게. 뭐야? 혹시 화났어? 미안해. 하지만 레이첼이 나쁜 거야. 말 좀 해봐. 나를 무시하지 말라규. 거기까지. 하지만 기다려. 아직 레이첼이 나한테 아무것도 대답해주지 않았어. 마녀를 상대로 마음이 홀려있군, 에드워드 메이슨. 마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마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군. 그래, 물러가라. 아,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마녀. 마녀가 아니야.
그럼 다음 증인 그녀에 대해 말하거라. 이제 쓰시한 증언들은 모두 끝난 건가? 이런 레이첼, 왠지 집착해 보이네. 내가 와서 안심했니? 다니엘 디킨스, 너에겐 증언할 의지가 있는가? 신부님 물론이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레이첼에 대해서 제대로 증언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진정한 그녀의 매력을 말해야만 합니다. 저기 레이첼, 내가 너에 대해서 착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시작해라. 정말이지, 이런 뻔하디 뻔한 걸 증언하는 건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모두들 레이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지. 모든 건 그녀와 만났던 카운슬링 룸에서 시작됐어. 나는 그 당시 이상적인 눈동자를 찾고 있었지. 살아있으면서도 영원히 죽어버린 두들. 물론 정말 죽은 눈도 좋지만 결국 탁해져 버리니까 말이야. 찾기 힘들었지. 그저 평범한 인간의 눈 따위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금방 바뀌거든. 절망에서 희망으로, 실망에서 아기로. 뭐 내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너의 카운셀링을 담당하게 되었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행복해져. 그렇게 멋지고 마음을 사로잡은 눈은 어디에도 없지. 암흑 속에 잠긴 고요한 호수처럼 푸르고 어두운 눈동자는 내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단다. 그리고 카운셀링을 하면서 나는 깨달을 거야. 그녀야말로 내가 원하던 살아있으면서 영원히 죽은 눈이었다는 것을. 왜냐면 그녀는, 그녀의 마음은 틀림없이 이상하니까.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었으니까. 다니엘 디킨스, 생각해봐. 그렇잖아. 다니엘, 그녀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리가 없어. 데니, 왜냐면 그녀의 영혼은. 그만. 그녀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어. 왜냐면 그녀의 영혼은 빼앗는 쪽이니까.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이 절대 채워지지가 않을 그릇을 채우려고 빼앗기만 하는 영혼이니까. 응? 왜 그러니 레이첼? 아, 아름다운 눈이야. 바라봐도 될까? 봐, 지하 5층에서 다시 만났을 땐 조금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묘하게 신경 쓰이긴 하지만 보라고, 지금 원래의 내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구나. 자, 내가 있으면 모두 괜찮단다. 같이 사는 건 어떠니? 다니엘 디킨스, 실례했습니다. 증언은 그것뿐인가? 그녀의 매력에 대해서라면 더 상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됐다. 이상 들을 필요도 없겠지.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이었으니 증인은 퇴장하라. 괜찮단다 레이첼. 내가 말했잖니. 진정한 너는 빼앗겨야 하는 영혼이 아니라고.
레이첼 가드너. 재판 결과가 나왔다. 너도 이들의 증언을 들었겠지. 특히 데니의 증언은 이해하기 쉬웠지. 애초에 네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녀석이다. 확실히 데니는 이곳의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너를 지켜봐왔다. 그리고 데니는 너의 진실을 말하면서도 결코 너를 부정하려 하지 않았지. 마녀인 너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겠지.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데니 선생님이 마음대로 그런걸. 정말 마음대로인 건 자기 자신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건가, 레이첼 가드너. 에디는 그런 너에 대해 증언했다. 자신의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는 너를 말이지. 그리고 캐시는 불쌍하게도 너에게 속은 끝에 너에게 매료되고 말았다. 자존심 센 그녀까지 저렇게 돼버리다니 무섭게 그지없군. 너는 마녀다. 아니야. 그렇지 않다. 실제로 너는 어떤 증언에도 반론 하나 안 하지 않았는가? 자, 마녀여. 깨끗이 정화되거라. 지금부터 마녀의 화형을 거행하겠다. 헐. 나는 마녀가 아니야. 마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 따위 누가 믿을 소냐. 아니야. 증언을 듣고도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가. 나는 그들, 그래, 전사의 마음을 죽인 거다. 마음을 손에 쥐고 놀았다, 아사갔다, 무참한 짓을 했다는 거다. 그리고 지금 너는 아이작 포스터마저도 같은 방법으로 마술을 뻗을 생각이겠지. 그래, 자신을 위해 그를 제물로 삼은 셈이겠지. 그만해. 아니야. 이제 뜨거워. 스스로 마녀라고 자백하라. 자신의 정체를 밝혀라. 그리고 그 신성한 불 속에서 신에게 그 몸을 바치거라. 나는 마녀가 아니야. 게다가 이런 건 성서에는 쓰여져 있지 않았어. 그건 당연하다, 레이첼 가드너. 왜냐하면 네가 말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아까부터 신의 이름을 말하고 있잖아. 왜냐면 그건 나의 신이니까. 뭐? 신과 같은 시선에 서 있는 자, 나라는 신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지. 그럼 당신이 신이라는 거야? 그렇다. 여기서는 내가 그것에 가장 가까운 존재이니. 말도 안 돼. 그런 거 몰라. 난 모른다고. 신앙심. 그곳이야말로 신의 존재. 그의 레이첼. 너에겐 그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다. 신이 없다면 어째서 그런 거 싫어.
용서받을 수 없어. 용서 못해. 그 신부는 스스로 신이라고 했어. 하지만 싫어. 아니야. 나는 그런 신에게 죽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의 신은 없어. 나는 잭한테 죽고 싶은데. 뜨거운데 차가운 게 내 손에 있어. 이건 뭐야? 뭐였더라? 소중한 물건. 내가 망가뜨린. 하지만 나를 계속 구해준 거. 기다려. 지금 떠올릴 테니까. 나이프죠, 나이프. 아, 제게 나이프. 망가진 나이프가 바닥에 꽂혀 있다. 차가워. 나와라, 만능 나이프. 이가 빠졌는데도 이렇게 날카로워. 나의 신은 여기 있잖아. 어떻게 눈을 뜬 거지? 2층의 이상한 현상은 모두 환각. 당신이 내 마음에 보여준 것. 나의 신이 날 깨웠어. 아, 어째서 네 안에 있는 마녀를 정화하지 못한 것 같군. 나는 마녀가 아니야. 계약 따위 하지 않았으니까. 맹세했어. 그건 나의 신에게 맹세한 것. 그렇군. 너라는 마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건가? 그것이 착각이든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든 너는 상관없다는 거로군. 그보다 빨리 약을 줘. 칼빵. 자기밖에 사랑할 수 없는 불쌍한 마녀여, 따라오너라. 쫄았죠? 이 안에 있다. 그럼 먼저 가. 왜지? 왜냐면 잭은 자고 있으니까 당신이 뭘 할지 몰라. 그렇군. 와, 잭의 나이프 하나로. 역시 잭의 나이프는 플러스 50 공격력, 플러스 50 짜리였어. 이 선반에 약이 놓여있다. 선반 안에 해독제, 지혈제, 조혈제가 들어있다. 손에 넣었다. 이게 있으면 분명 조금 나아질 거야. 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고마워. 나 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게. 기다리거라. 너는 나를 죽이지 않는 건가? 왜? 너에겐 새로운 신이 있지 않은가? 복수의 신이란 존재는 다툼을 부리기 마련이지. 그리고 너에겐 자비 따위 없을 텐데. 당신은 나를 방해할 거야? 그렇지 않다면 그럴 필요 없어. 왜냐면 당신은 필요 없으니까. 신부님 신무룩. 그렇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충고해두지. 진이라는 것은 거짓말쟁이나 더러운 자들을 싫어한다.
네가 말하는 그것이 정말 신일 때 하는 소리지만 말이다. 레이첼 가드너, 금방 들통날 거다. 야, 그러셨어. 잭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들 오줌 싸야 되는데. 벌써 싼 거 아니겠지? 운이 있어. 역시 환각이었던 걸까? 잭? 다행이야. 자고 있구나. 언제 약이라도 발라두자. 거의 지금 마무리 같은데? 이거 딱 끝내고 가려고. 상처에는 후시딘! 이 정도 바르면 되겠지. 상처는 크지만 피는 웬만큼 멈춘 것 같아. 담은 꿰맨 다음에 붕대로 감싸면. 아닙니다, 티놀프님. 괜찮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 화상자가 곧 원래 있던 거겠지? 잭, 깼어? 뭐 하는 거냐, 넌? 약 가져갔어. 지금 잭한테 바르고 있었어. 살아있었냐? 응. 뭐가 응이야? 상처 투성이구만. 데니는 있었어? 어떻게 약을 가지고 온 거야? 데니 선생님은 없었어. 하지만 약은 2층에 있는 신부님이 줬어. 그 녀석인가? 너무 움직이면 안 돼. 이래서 상처가 또 벌어지겠구만. 내가 꿰매줄게. 나 바느질 잘해. 바느질 장인이죠. 그만해. 내가 직접 할 거야. 잭도 바느질 잘해? 어? 역시 내가 꿰매는 게 낫겠다. 게다가 배에 있는 상처도 내가 꿰매주고 싶어.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러다 토해도 난 모른다. 기다려. 실을 자를 거야. 손이 상처 투성이잖아. 그래도 괜찮아. 이 상처는 안 아파. 진짜 너 뭐하는 놈이냐? 상처로 엉망진창인 배를 만져도 낯빛 하나 안 바꾸고 툭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은 게 약을 가지고 온 건 칭찬해주지 뭐.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야 레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저기 잭한테 빌린 나이프로 실 잘라도 돼? 이 나이프 엄청 잘 잘려. 야, 그런 식으로 말 돌리지 말라고. 대답해. 왜냐면 잭은 나의 신이니까. 오그라들죠. 갑자기 오그라들어. 무슨 개소리라는 거야 너. 그보다 내 나이프. 아, 이거 조금 망가졌어. 정말 미안해. 뭐? 뭘 한 거야 임마. 상관없지만. 그래, 이 나이프 정말 날카로워서 굉장히 도움됐어. 미안해. 그리고 덕분에 고마웠어. 이제 제대로 상처를 봉합해야 돼. 잭 잠시만 가만히 있어. 잠시만. 잭 잠시만 가만히 있어. 잠시만 가만히 있어. 아파. 아프다고 멍청아. 아파? 당연한 소리라냐? 잭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 이거 진짜 멍청한 놈이구만. 난 메이저 키스트가 아니라고. 진짜 신이라며 정중하게 대하라고. 알겠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됐냐 잭? 뭔데?
이 화상은 안 아파? 뭐? 이제 아프지 않아. 그렇구나. 끝나면 바로 출발할 거다. 응. 그리고 너, 내 상처도 어떻게 좀 해. 네 상처. 응? 손 말고도 발도 상처 투성이라고. 중요할 때 뭐 상처 때문에 못 뛰면 안 된다고 임마. 알겠어. 잭 붕대 남으면 조금만 빌릴게. 그래. 그럼 이제 어쩌지? 아직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못 찾았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면 뱀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되고. 그래, 약이 있던 안쪽은 가보지 않았었지. 짜잔! 안 되겠다, 갔다 올게. 네, 다녀왔습니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마무리 짓고 갈라 했는데 더 시간 끌었다가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갔다 왔습니다. 회전목 맞다는 기분이에요. 스코틀랜드에 갔다 온 기분이네요. 겁나 큰 교회구만. 야, 네가 말하던 신부는 어디 갔냐? 모르겠어. 모른다니 너 임마. 그 녀석 잘 너한테 약을 줬구만. 조금 힘들었어. 그렇겠지 뭐. 하지만 그 사람 아마 잭한텐 조금 너그러운 사람이 아닐까 싶어. 정말이지, 토하지 마. 닥쳐, 그런 기분 나쁜 소리 하니까 그렇지. 여기지요. 멈춰 있다. 레버를 당긴다. 아, 맞아. 이제 움직일까? 담은 지하 1층인가? 좋아, 가자고. 기다려. 아, 이것까지 하고 갈 걸. 금방인데. 하나만 물어봐도 돼? 물어봐도 되는 무슨? 그냥 바로 말해. 그러네. 잭은 어쩌다 그런 화상을 입었어? 그딴 거 알아서 뭐 하려고? 딱히 그냥 잭에 대해서 궁금했을 뿐이야. 재미도 없는 이야기라고. 재미없어도 돼. 어릴 때 집에 있던 남자가 나한테 불을 붙였어. 남자... 불? 그다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나를 낳은 여자랑 같이 살던 남자 아니겠냐? 남자였고 기억나는 건 그 자식을 물어뜯어서 찢어버렸던 것 정도려나? 그 남자는 날 죽일 생각이었겠지만 아쉽게도 내 명줄이 좀 끈질겼던 모양이어서 말이지. 쫄았냐? 결국 나를 낳은 여자가 천으로 날 둘둘 말아서 쓰레기 같은 집에 돈 주고 버렸다 이거지. 그렇구나.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됐냐? 뭐야, 재밌었냐? 아니, 딱히 재밌진 않았어. 뭐? 그래도 화상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난 만족했어. 왜 그랬을까? 알고 싶어서 잭에 관해서.
뭐 이제 뭐 마음이 있는 것을 넘어서 뭐 신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니.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냐? 그러냐? 그래. 알아서 좋겠구만. 아 맞다. 그리고 또 뭔데? 잭은 아직도 여기서 나가고 싶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하지. 안 그러면 이렇게 필사적일 리가 없잖냐. 그래, 그럼 됐어. 진짜 이상한 놈일세. 말해두긴데 난 거짓말 같은 거 절대로 안 한다고. 거짓말이라. 레이첼이죠, 저거. 레이첼이 본 거. 저기 말이야, 사실은 나. 어? 뭐냐고?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 뭐야 그게? 미안, 뭘 말하고 싶었는지 까먹었어. 정신 차려 임마. 아직 한층 남아 있다고. 정신줄 바짝 잡아. 싸다고 들었어. 싸다고. 조금만 더 가면 지상이라고. 가자. 거짓말이 아니라 과거를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닌가? 역시 안 돼. 말할 수 없어. 왜냐면 잭은 거짓말을 싫어하고 신은 불결한 자를 싫어하니까. 내 손이 더럽다는 걸 계속 그걸 숨기고 있던 게... 얘가 죽였나? 레이첼이 죽인 건가? 얘가 목격한 게 아니라? 들킨다면 분명 나를 싫어하게 될 거야. 잭한테 이젠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처음 등장할 때와는 다르게 좀 많이 떠는 스타일. 뭐야? 여긴 대체 집안이잖아? 핏자국이 있잖아? 아유, 성우님과 비슷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신이라는 건 거짓말쟁이나 더러운 자들을 싫어한다. 어떡하지? 여기였구나. 기억났어. 내가 있던 곳은 여기였어. 이쪽으로 이어진 건가? 기다려, 잭. 잠깐. 안 돼, 부탁이야. 가지 말아줘. 그 방을 보지 마. 에피소드 3편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뭐야, 나 헤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일일이 다 읽느라 그랬나? 와... 진짜 이게 무슨 쭈꾸루야. 이거는 쭈꾸루의 한계를 넘어서고도 남았는데 이거는. 아이고. 재밌네요. 아니요, 바로 4부 할 거예요. 에피소드 4할 거예요. 조금만 쉬었다가.